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프로이트 여섯 번째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이트가 1905년에 출간한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요거를 오늘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사유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이 강좌는 참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유형이 여행이 될 것이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농담. 농담은 사실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연구하던 시기부터, 그죠?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 나타나는 착행과 더불어서 프로이트가 함께 연구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농담의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꿈과 착행과 비슷하게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그러한 소망과, 그죠, 충동과 본능을 드러내는 그런 기제로 본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본능 및 충동, 무의식적 기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꿈의 어떤 구조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과 그 무의식의 관계에서, 그죠, 3장에서 꿈과 농담의 관계를 분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타나.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플리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친구이자 선배였던 빌헬름 플리스가 꿈의 해석의 어떤 초고 원고를 읽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담과 유사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거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꿈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압축과 전치와 표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꿈 작업에서의 어떤 그 기제들이 농담의 구조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농담의 기술이라 그래요. 이 작품은 농담의 테크닉 운트 텐덴츠 데스 비체스, 그러니까 농담의 어떤 그 성향과, 그죠, 농담의 기술을 프로이트가 분석하는 건데, 농담에는 테크닉, 기술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꿈에는 작업이라고,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농담은 테크닉, 기술로 표현합니다. 근데 농담의 기술에는 이러한 농담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 안에는 꿈의 작업에서의 세 가지 특징과 같이 압축과 전치와 표상이 들어있다. Indirecto Vorstellung, 간접적 표상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농담을 두 가지로 분석해. 첫째는 농담은 Sprachlich, 언어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Begrifflich, 개념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언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압축이야. 그 다음에 전치는 뭔가 하면은 전치는 개념적 특징이야. 그런데 간접적 표상도 개념적 특징이라. 꿈과 농담이 유사한 거는 어찌되었건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본능과 충동을 언어를 통하여 드러낸다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꿈과 완전히 다른 게 뭐야, 여러분? 꿈은 생생한 그림과 같이 어떤 그 표상이, 그죠, 그림으로서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꿈속에서도 언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농담은 무조건 언어를 사용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꿈은 혼자 꾸는 거예요. 타인이 필요가 없어. 나의 생각이 지각으로 퇴행할 수 있는 게 꿈인 거야. 그런데
농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농담은 들어주는 타자가 없이는 농담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농담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타인에게.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농담은 사회적 특징을 갖고, 조찌알, 게젤샤프들리히, 조찌알,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분석에서 다 보여.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 그죠? 그런데 농담은 잘못 전해졌을 때 사회적 파장을 갖고 올수 있는 거야. 이런 구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꿈은 그냥 혼자 꾸고, 아, 내가 이런 꿈을 꿨구나. 기억이 나더라도, 안 나는 기억, 안 나는 꿈이 더 많지만은, 의식적으로 기억, 꿈의 어떤 장면이 떠올라도, 그것은 나 혼자 소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농담은 타인에게 말해줘야. 그래서 프로이트는 3장 끝부분에서, 3부죠. 3부 끝부분이 6장일 거예요. 거기에서 농담을 코미디어, 코믹, 희극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타인을 웃긴다든지 타인에게 웃음을 통하여 즐거움을 줄 때, 여러분도 혼자 웃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 농담은 혼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은 언제나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농담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게 꿈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농담은 연설할 때도 할 수도 있고, 정치인이, 그 다음에 또 유명인이 어떤 인터뷰로 질문을 받았을 때도 할수 있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농담을 통하여 어떤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지도층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자들은 농담을 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가 사회적 관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과 농담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응?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농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 그러니까 압축과 전치와 간접적 표상이 농담 속에 드러나는 것은 꿈의 작업에서와 같이,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농담의 테크닉,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걸 하나 또 이야기해. 그게 바로 퀘어증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축소야. 이건 뭔가 하면은 생략하고 줄인다는 뜻도 있지만은, 특히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축소는 이런 거야. 어떤 농담을 분석하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해부하는 거예요. 이게 축소의 기술인 거야. 그러니까 농담은 축소의 기술을 통해서만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봅시다. 이런 농담을 했었던 사람.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에서도 하죠. 와인은 다 좋은데 그는 허영심이 있어. 그런데 그 허영심은 그 와이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이 축소를 통하여 분석하면 이런 뜻이 돼. 와인은 다 좋아. 그는 허영심만 빼면 다 좋아. 그런데 나는 그의 허영심이 싫어. 그가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당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야.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압축과 전치가 있는 거야. 그게 허영심을 통하여 그 와이를 그 외에는 다 좋아한다라는 건 뭐야? 뭔가 다 좋다라는 게 허영심과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전체에서 한 부분을 빼냄으로써 뭔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비난이 아니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검열을 피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술 압축과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축소를 통하여 우리가 농담의 기술을 통하여 농담을 분석해 보면은 어떤 무의식적 충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억압된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농담을 또네 가지로 그게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냥 일반적인 농담 개념이 아닌 거야. 첫 번째가 텐덴시우스라 그래. 텐덴시우스라 그래요. 이게 성향적인 거예요. 성향적인 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라인이라 그래. 순수한 농담이 있어요. 세 번째가 레헬른 아우스레젠트라 그래. 웃음을 자아내는 우시개가 있어. 네 번째가 슈파스, 장난. 농담에는 이런 네 가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의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텐덴시우스. 이건 가장 강력한 농담이야. 가장 강력한 웃음을 자아낼 수 있으면서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나 비난을 하면, 그러니까 농담에는 뭐야?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의미와 무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프로이트가 직접 하는 이야기. 이건 것 같은데 비난 딱 하려 그러면 그 비난의 어떤 검열을 피해가 버린다니까. 비난이 아니게 돼 버리는 거야. 왜? 허영심이 있다 그랬는데 딴건다 좋아. 요건 너 아킬레스건이야. 그건 뭔 말이야? 그죠? 그래서 농담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째, 성향적 농담. 이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건 목적을 갖고 있어요. 쯔백이 있다고.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성향적 농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보여진 농담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성향적 농담. 두 번째가 순수한 농담. 세 번째가 우스갯소리. 네 번째가 장난과 같은 거. 슈필,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거. 슈파스가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돼. 어린아이와 같은. 요런 식으로 나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타인의 검열을 피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고등적인 농담이 성향적 농담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냉소도 들어 있을 수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농담을 할 수도 있고 동물을 빗대 갖고 또 농담을 할수 있는 거야. 여러분도 별명 있잖아, 별명. 별명은 동물을 빗대갖고 만들 때가 많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장난이 가장 하위 단계의 농담에 들어가는데, 사회적 관계에서. 이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어떤 언어를 통하여 반복을 통하여, 그죠? 재미를 만들어내는 게 장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나이가 돼서 이성적 판단이 생기는 나이가 되면은 이런 장난은 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 거야. 이 단계가 있는 거야. 그게 어린 시절에 어떤 언어놀이를 반복하면서 드러나는 재미를 불러내는 그런 장난이 슈파스나 슈필이 놀이가 더 이상 이성이 발달하여 성숙하게 되면 판단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뭐야?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농담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장난이. 그러니 재미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유쾌함을 만들어내야 그건 농담이거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그게 웃음을 자아내는 거야.
우스갯소리인가? 응? 우스갯소리의 가장 핵심적인 농담이 이런 거야. 어떤 유명한 해부학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해부학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은 가수고, 두 명은 의사야. 여러분, 이게 정말, 언어가 정말 중요해요. 정신분석학에서. 그런데, 이 독일어를 하면 훨씬 더 좋아. 그래, 여러분 한번 봐봐. 어?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내 아들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인 거야. 응? 우스갯소리와 순수한 농담 사이의 차이는, 우스갯소리는 특정한, 어떤 지성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순수한 농담으로 넘어가고, 그 마지막이 성향적 농담으로 가는 거죠.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봐. 그런데 지성이 활용이 돼요. 근데 지성이 활용이 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해부학자가 하는 말이, 내 아들 두 명은 하일렌을 하고, 두 명은 호일렌을 한다 그래. 여러분, 이 말장난 같잖아, 그죠? 독일어로 하일렌은 치료하다고, 호일렌은 소리치다야. 사실은 짐승이 막 포효하다라는 게 바로 호일렌인 거야. 그리고 말이 맞잖아. 하일렌과 호일렌. 그 농담은, 프로이트는 농담 뒤에 있는 생각이 웃음을 자아낸다고 안 그래요. 그 생각이 나중에 분석하면 드러나지만은, 농담은 그 문체 안에서의 구조가 웃음을 만들어낼 때가 많은 거야. 즐거움. 그러니까 여기서 우스갯소리인데, 한번 봅시다. 하일렌과 호일렌은 뭐야? 단어 하나 차이인가? 하일렌은 HEILEN이야, 그죠? EN은 동사의 전미어죠, 그죠? 독일어에서. 호일렌은, HEULEN이야. 어? 그 중간에 두 개의 단어가, 뭐야? U가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두 개를 짝으로 만들면서, 네 명의 아들을 하나의 단어 안에서 두 개의 단어지만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축소되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차이를 통하여 자기 네 명의 아들에 대한 특징을 다 설명해 버리는 거야. 이거 상당히 재치 있잖아. 그죠? 이거,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비츠는 그냥 영어의 조크의 뜻이 아니에요. 위트란 뜻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농담과 그것의 무의식의 관계인데, 이 농담 안에는 재치, 위트,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식인 거야. 이게 우식인데, 또 하나를 또 예를 듭시다. 이게 이제 순수한 농담은 어떤 건가 하면은, 어떤 의회 강요에서 실패한 정부인 거야. 그런데 그 실패한 정부의 강요가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됐어. 그런데 당신들이 실패한 이유, 결속력, 졸리다리 테트라 그러죠. 그 결속력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뭐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아우슈슈테인을 할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인슈테인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독일어를 알아야 돼. 말장난인 것 같죠? 한번 봐. 아우슈슈테인은 참아내 주다 이런 뜻이야. 참아내다. 그런데 아인슈테인은 뭐뭐를 위하여, theory란 전치사와 거의 같이 쓸 때가 많아. 그러니까 뭐뭐를 위하여 일을 하다, 뭐뭐를 대신하여 일을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게
뭐뭐를 대표해서 일을 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참아주지도 못하는 관계인데, 아우슈슈텐 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아인슈텐 일을 할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그 사람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농담의 구조에서 아인슈텐과 아우슈슈텐 앞에 있는 전미어의 아인과 아우스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재치 있는 농담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농담은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그네 명의 아들을 둔 우스갯소리와 이 순수한 농담의 차이가 뭐예요? 지성적인 게 조금 더 들어있고 또 뭐예요? 조금 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성향적 농담은 완전한 목적이 드러나야 돼. 모든 억압의 기제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는 거야. 성공해야 그게 성향적 농담. 비난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심지어 리히텐베르크의 비트겐슈타인이 좋아했고, 괴테가 좋아했던 리히텐베르크 경구에, 그죠? 여러분들, 잠언도 돼. 성서의 잠언에 나타나는 경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경전의 경구도 되고, 어떤 철학자의 경구도 돼. 니체의 경구도 이러한 위트나 농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이게 이제 순수한 농담으로 봤어. 이런 것들은. 프로이트는요. 이런 경구나, 잠언과 같은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있어. 리히텐베르크 경구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고양이의 살가죽에 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하필 눈이 생긴 거에 대하여 나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어. 두 번째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건 뭐 마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구인데요. 어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염을 불태우지 않으면 대중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 상당히 지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성향적 농담이 될수 없는가 하면은, 이것은 뭐야?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듣는 자로 하여금 어떤 무의식적 억압의 기제라든지 지성의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즐거움을 만들어내면서 그 말하는 자의 어떤 특정한 무의식적인 비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소라든지, 또, 자기가 말을 하면서 뭔가, 그말 속에 들어있는 대상을 제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두 가지 목적이 없는 거야, 이거는.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움을 자아내면서 그 앞에 즐거움이 비난, 사회적 비난이나 그걸 듣는 자의 비난을 피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순수한 농담이라고. 뭔가 듣는데, 뭔가 들어오는 건 있어, 그죠? 있는데, 좀 지적인 생각을 하게는 만들어. 이건 우스갯소리랑은 또 달라요. 그거랑은 다른데,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타인에게 뭔가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유쾌함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비아냥거림이냐, 냉소나, 어떤 뭔가 시원한 뭔가를 주지 않는. 성향적 농담의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만들어내도 돼요, 사실은.
자, 미국의 흑인 해방 농자인 필립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봐봐,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목사가 이제, 당신 노예 해방 논자죠. 그런데, 그러면 연설을 하더라도 남부에 가서 해야 되지. 노예가 많은. 왜 북부에 와갖고, 자꾸 연설을 하고 다녔느냐? 목사가 이제 의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필립스라는 이, 노예 해방 논자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런 재치 있는 농담을 던져요. 이게 농담의 개념도 있는데, 재치와 어떤 위트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독일어로 비츠가. 말하는 거 하면, 목사님은 영적인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자죠.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지옥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 지옥에 간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뭔가 상대가 자기를 비난하고 뭔가 의아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받아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서 어떤 위트가 살아나는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보고 왜 내가 너의 해방론자라고 미국 북부에서 연설하고 다니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너의 해방론자인 이 사람이, 그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보고, 그럼 너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재치 있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점잖게 말하면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성량적 농담인 거야. 그런데 냉소도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반박도 들어있는 거야. 그죠? 반박도 들어있잖아, 여기에. 그럼 너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꼼짝 못하는 게, 욕을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필립스가 만약에 그럼 또 당신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아주 조근조근 이성적으로 지성을 활용해서 언어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목사님의 사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야? 그러면 당신은 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혀를 찔린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상대방의 비난으로부터. 그러나 무의식적 충동은 뭐야? 너도 한번 혀를 찔려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소한 뭔가 유쾌함을 주는 건 있잖아, 그죠? 그 즐거움이 타인의 비난도 피해가는 거야. 그리고 그 필립스의 목적도 성취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 그래 말하면, 나도 할 말은 있어, 이거야. 응? 그두개 다를 성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농담은 뭐야? 아니, 경구가 무슨 목적이 있어? 잃는 사람은 그냥 교훈을 받아들인다, 이거지. 잠언이나 순수한 농담. 그죠? 그런 것들은 특정 목적이 없는 거야. 그 인터뷰를 받아서 자기 아들을 설명할 때의 그 재치는 뭐예요? 그 인터뷰 받고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유쾌함만 주지 어떤 목적을 막 드러내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모든 이네 가지 특징의 농담, 그러니까 성향적 텐덴시우스, 그 다음에 순수한 농담, 라인,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 이런 걸 자아내는 거, 레히얼른 아우스 뢰젠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슈파스, 슈필과 같은 장난, 이런 네 가지는 전부 다가 성량적 농담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해요. 그죠? 그러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이런 네 가지 다에서 압축과 전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간접 효상도 드러나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축소를 해보면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적 충동이고 의식적으로 말은 하지만은 뭔가가 유쾌한 즐거움을 주고 그것으로부터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들은 무의식적인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런 게 상당히 그게 재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드러나는 게 위트 농담인데 이거는 비난을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거예요. 응? 그래야 성공한 거라고. 그러니까 농담을 프로이트는 어떤 심리학적인 기제로서만 말하는 게 특히 농담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그게 행동 심리학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자아 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가 자기의 자아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저술했다 그럴 정도로 이 작품은 물론 뭐 락강을 보면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이러겠죠. 락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아 심리학자들이잖아. 그럼 나중에 강좌를 또 열게. 프로이트는 이 농담을 인간의 행동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러나 그것이 의식적인 걸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언어의 유희 속에서 의미와 반의미가 함께 뒤섞여져 있는 그런 그 인간의 충동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우리가 웃음을 자아낼 때는요, 이질적인 어떤 역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질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담하는 자의 생각 때문에 웃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언어 유희 안에서의 어떤 구조가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축소로의 기술을 통하여 말하는 자의 무의식적 본능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의 농담 배우의 숨은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농담하는 자의 생각이 반드시 이 농담을 통하여 유쾌함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농담은 경제학이라 그랬어. 알죠, 여러분? 무의식적 에너지를 통하여, 그죠? 양열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 농담을 축적된, 인간의 뇌 속에 축적된 에너지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계산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꿈은 뭐예요? 억압된 거잖아.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억압된 어떤 에너지의 축적을 분석해 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축적된 에너지를 농담은 배출해 버려요.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농담의 기능인 거예요. 재밌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도가 이미 심리학 설계도, 엔트부얼프 아이널 푸시올록이라고 하는 두 번째 프로이트 강좌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 축적이 생겨? 그거는 파이 뉴런이 아니라 푸이 뉴런에서 생기는 거잖아. 근데 축적은 왜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얘도가 배가 고프다, 이거. 배가 고프면 바깥에 음식이 생길 때까지 내부의 충동으로부터 배가 고프다라는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충동의 긴장을 어느 정도 바깥에 실제로 뭐야? 밥이 생길 때까지,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 에너지를 배출해야 되잖아.
그 긴장을 유지, 축적된 에너지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어?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배고프, 바깥에 밥이 생기든 말든 배고픔을 축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배출했다라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축적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러한 축적을 통하여 압박을 통하여, 그죠? 무의식적인 억압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건 조금씩 드러나는 게 꿈이잖아, 그죠? 그런데 웃음은 뭐야? 웃으면서 바로 배출해버리는 거야. 이 축적된 에너지를. 그게 바로 농담을 분석하는 에너지, 무의식적 에너지 경제학에서, 그죠? 프로이트는 농담의 특징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했대. 유쾌함은 좋은 거야, 그죠? 응? 이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억압까지도 어떨 때는 치료할 때가 있는 거예요, 농담. 그러나 이 농담은 잘못했을 때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농담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담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농담은 고차원적인 지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자의 그 의도가, 그죠? 의도가 뭔가 곧바로 적나라하게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의도가 읽히는 거야. 근데 드러나버리면은 뭐야? 비난을 받아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건 농담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욕이 돼버리는 거야. 너 왜 나 비난해? 그런데 우리가 농담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을 때, 이 농담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타인으로부터 잘못된 농담에 의해서 절교 선언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농담은 실패했을 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은 사회적인 거예요. 농담은 타인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듣는 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듣는 자가 웃음을 터뜨리고, 즐거움을 표현하고 유쾌함을 표현하면, 아, 내가 뭐야, 얘도가 이제 말을 하면서 웃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 내가 농담에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나의 축적된 어떤 내 속의 에너지도 같이 배출되면서 뭔가 유쾌함을 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타인, 웃어주는 타인이 없이는 농담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은 가장 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농담의 사회성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했던 거예요. 그게 아주 지성적이면서 의식이 하는 행동인 것 같아, 그죠? 농담은. 그러나 듣는 자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농담은 무의식적인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맞죠? 그게 한번 봐봐요. 아까 다 이야기했던 필립스와 같은 노예 해방론자라든지, 그 다음에 해부학자, 내 아들을 둔 해부학자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재치라든지, 리히텐베르크의 경구들이라든지, 성서의 잠언이라든지,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어떤 잠언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톨스토이의 어떤 인생론이라든지, 그거 다 잠언이잖아, 그죠? 사랑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어떤 이런 목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순수한 농담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그죠? 어떤 그 교훈을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의 언어의 구조의 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지금까지 예도가 이야기했던 모든 농담의 특징들, 재치, 장난,
응? 우스갯소리 다 이야기했잖아, 그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뭔가가 언어의 어떤 접속이긴 하지만 말하는 자의 지성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지성이 없는데 어떻게 농담이 일어나? 그런데 만들어지고 그 웃음을 공유하면서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의 관계성 안에서, 그죠? 이 농담이 표출될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곡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서 희곡이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를 깊이 있게 분석했던 거예요, 여러분. 희곡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의식적인 어떤 것들을 해소시켜 주느냐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게 희곡이잖아,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농담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유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억압과 또, 무의식적 어떤 에너지의 충동과 본능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와 공속성 안에서 무심코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쾌함도 가져올 수 있고 오해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재미있죠? 엄청나게 많은 농담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무의식과의 관계의 기술, 테크닉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프로이트.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는 있지만은 프로이트의 실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참 말장난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봐봐, 아까 아우스슈테인이나 아인슈테인, 여러분 하일렌이나 호일렌 이런 단어들 봐봐. 이런 것들이 유사성을 가지면서 이질적일 때 뭔가가 유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구조는, 그죠? 우리의 무의식과 아주 깊이 있게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락강이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초기 작품으로부터 이런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이야기,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농담에서도 드러나잖아. 마지막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어. 어떤 사람, 예도가 만들어내. 이거는 물론 프로이트의 다른 사대에 나오는 건데, 예도가 마지막으로 이 농담하고 이 강좌 마치면 어떤 여자가 비아냥거리면서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네가 싫어. 그러면서 나는 어떤 남자가 좋은가 하면은, 나는 이런 남자를 원해. 그러면서 이 힙빌 아이 페얼 맥앤들만 이런 말을 했어. 여러분 봐봐. 독일어에 페얼 맥앤트는 뭔지 알아요? 능력 있는 이란 뜻이에요. 부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맥앤트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페얼 맥앤트는 분사로서 형용사가 되는 건데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세 개의 뜻도 있어요. 할수 있다, 일단은. 그런데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뭐야? 부유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뭔 뜻이 있는지 알아요? 정력이 좋은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남자는 세 가지 중에서 뭔 뜻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가지로 축소해 합시다. 부유한 사람을 원해. 난네 가난하니까 네 싫어. 이 말인가? 아니면 어떤
성적 능력이 있는 일환이라고 했을 때는 너는 그러면 별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런 뜻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이러한 언어의 미묘한 차이만이 재치와 뭔가를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위즈 농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언어의 민감성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드러난다라는 예도는 이런 것들을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셔요.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예도는 독일어 원본으로 읽었지만 번역서에도 이런 중요한 것들은 독일어로 직접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도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의 민감성. 그러니까 뭐야? 독일 사람이 웃는데 한국 사람 절대 안 웃을 수 있어요. 언어의 민감성 때문에. 응? 아니, 우리가 농담하는데 독일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야 알아듣는 거지, 뭐. 지네들이 우리말을 알아듣나,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그만큼 언어는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민감하지 않는 자는 농담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재치를 부릴 수도 없는. 이 말은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살아가고, 이건 프로이트가 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 안에서 살고,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웃을 수 있으며,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무의식적 욕망도 해소할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도 강좌 마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 TV 많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요 꼭 잊지 마셔요. 얘도 물러갑니다. 투스.